자, 네 번째 사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또 공감된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르바이트로 현재 돈을 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르바이트. 여기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택배 상하차 빼고요. 그리고 배달등 뺍니다. 배민 커넥트나 쿠팡이츠 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PC방, 편의점, 주유소, 커피숍, 음식점. 아, 리카님요. 리카님은 그러면 아르바이트 구할 때몇명 정도 지원했어요? 보통 아르바이트의 대부분이 서비스예요. 보통 아르바이트의 대부분이 서비스입니다. 공공근로는 아르바이트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명 뽑았을까? 그러니까 님 자리 한 명인데 거의 몇 명이 더 지원했을까요? 못해도 한 10명 이상은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모리스님 어서 반갑습니다. 뭐 50대 1은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원해서 거기서 이미 뽑힌 거예요. 아, 바로 뽑아줬다고요? 운이 좋았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청년분들, 알바라도 하기 위해서, 뭐, 알바 천땡이나, 알읍몬이나, 요런 이제 알바 구직 사이트 많이 보고 있는데, 자리가 생각보다 안 보이죠. 우리 저 리카니 운이 좋은 케이스네. 그리고 막상 지원하면 생각보다 많은 지원자 때문에 당황스럽죠. 뭐야? 이거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지? 그니까요. 아니, 알바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봤자 그냥 용돈 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한 거야? 왜 이렇게? 예전에 여러분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고기 아르바이트 있죠? 고깃집. 고깃집 아르바이트 한명 뽑는데, 한 100명인가 지원했다고, 100명. 100명 정도. 나 솔직히 그 얘기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물론 지금 제가 제목에 달고 있는 50대 1이 좀 오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알바 경쟁률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알바 경쟁이 심할까? 무슨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 무슨 뭐 알바가 좋은 기업도 아니고, 그냥 용돈 좀 벌겠다는데 용돈 버는 것마저 왜 이렇게 힘드냐? 요즘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뭐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뭐 대학교 생활하면서 드는 용돈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준비하면서는 뭐 책이나 뭐 자격증 시험 본다고 그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건데. 아니, 뭐,
단돈 50만 원 버는 것도 이렇게 힘들 줄이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알바의 경쟁률이 왜 이렇게 높고, 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최저임금. 연하님 어서세요. 네, 최저임금. 지금 최저임금이 8,720원입니다. 맞죠? 지금 최저임금 협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뭐 노동계에서 한 1,400원인가 불렀죠? 1,700원인가? 미쳤습니다. 아마 그렇게 올리게 되면, 만약에 노동계에서 올린 그 제시한 1,700원 그걸 만약에 내년 시급으로 해버리면 아마 아르바이트는 씨가 마를 거야, 아마. 네, 아르바이트는 아예 씨가 마를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시급도 생각보다 높아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고용주분들이 시급이 많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사장이 직접 두 팔을 걷어붙여가지고 알바생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야. 쇠가 빠지게.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사장님들이 가장 바빠졌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가장 일 제일 열심히 한다는 거야. 옛날 같으면 사장님이 보통은 뭐 가게 관리라든지 그냥 경영이나 참여를 하지 일선 요 노동 라인에까지 현장에까지 이렇게 나서가지고 일하는 경우는 사실 보기 힘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을 때 2000년대 한 후반 그때까지는 사장님 얼굴 보기 힘들었어요. 점주님이죠. 점주님이 그때 그냥 본통에 돈 확인하고 그냥 이제 발주 들어온 거 이제 그총 있거든요. 그 점주 쓰는 거. 총 찍어서 재고 확인하고 뭐 주문할 거 확인하고 발주 놓고 그거 한 30분 한 시간 있었나? 그것만 하고 딴데 가요. 수고해라 하면서. 그래서 점주님 얼굴 안 보는 날도 있고. 그때는 알바를 제가 알기로는 3천 원안 됐을 거예요. 알바를 제가 알기로는 그 주간, 그러니까 평일 주간, 이제 오전 주간 한 명, 오후 주간 한 명, 야간 한 명. 제가 야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주말 오전 주간 한 명, 오후 주간 한 명, 야간 한 명. 그래서 총 여섯 명. 6명. 여섯 명을 돌렸는데도 남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돌렸겠죠? 남는 게 있으니까. 얼마나 남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한 2000년대 후반에는 사장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보통 사장 얼굴 보이는 경우는 알바가 째는 경우. 알바가 안 나오는 경우. 출근 안 하는 경우. 보통 그런 경우고. 그게 아닌 이상은 나왔어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됐냐? 현재는 사장님이 알바생보다 근무를 더 많이 해요. 이제 요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 편의점 창업주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적자예요. 적자입니다. 점주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안 하면 마이너스라고. 무조건 일을 해야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것도 일을 잠깐 하고 가는 게 아니라 12시간, 14시간씩.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부부끼리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와이프가 주간 근무하고 야간은 남편이 하고 아니면 가족끼리 해가지고 낮에는 엄마가 보고 밤에는 아들내미가 보고 주말에는 딸내미가 보고 이렇게 일을 시켜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렇게 안 하면 적자니까요. 돈이 안 되니까요. 알바를 쓰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합니까? 알바 쓰면 되잖아요. 알바 쓰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점주 입장에서는 알바를 쓰게 되면 뭐 물건값이나 뭐 유지비 뭐 임대료 내버리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거죠. 창업하고도 마이너스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바를 안 뽑는 거예요. 알바를 뽑고 싶어도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은 이제 알바생 한명 플러스 알파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다들 아는 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메로나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 매출 감소. 아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번 영향이 굉장히 커짐으로써 알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겁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이 다음 주부터 4단계 들어간다고, 4단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밖에 안 돌아다닐 거예요. 홀에서 먹는 것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홀에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대놓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홀에 먹는 사람이 없고 손님이 방문 안 하니까 알바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도 아마 다음 주에 4단계 돌입하게 되면 이번 주까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얼마 안 돼서 잘린다거나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네네, 그렇죠. 2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건 그냥 그런 얘기죠. 뭐냐면 아예 그냥 방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라는 거죠. 원래도 이 매출 감소가 심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생각해, 수도권 같은 경우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서비스업이 많잖아요. 몰려있잖아. 그걸 이제 그런 많은 서비스업들이 모여가지고 건물을 이루고 상권을 이루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다녀봐요. 정부에서 다니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서 걸리면 벌금 먹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확진 판정 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영업 정지시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게 영업 정지입니다. 영업 정지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형 선고입니다. 여러분, 한 두세 달만 장사 안 해도, 서울에서 두세 달만 장사 안 해도, 손해가 얼마나 막심한지 아십니까?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숨만 쉬어도 나간다고. 숨만 쉬어도 나간 돈이 600, 700이라고. 장사 안 해도 나간 고정 지출이 한 700, 800, 600, 10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편의점 같은데 영업 정지 당하잖아요. 편의점 같은데 영업 정지 당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음식물들 싹다 처분해야 돼. 편의점은 더 피해 박심한 게 뭐냐면 편의점에서 보면 만약에 세달 영업 정지다 하면 그 안에 물건 있는 물건 반은 개어내야 돼요. 일단 유제품은 싹다 버려야 돼. 유제품 싹다 반품 시켜야 돼요. 유제품 보통 유통기한이 한달 내외거든요. 그리고 과자류도 유통기한 애매한 거다 전수조사해서 다 보내야 돼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팔지 못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폐기하는 거 버린 것도 돈이에요, 돈. 버린 거돈 들어요. 팔지도 못하는데 버린 돈도 내야 돼. 거기다가 뭐 가맹점에 둬야 되는 돈, 그리고 임대료, 그리고 전기세. 네, 디젤이 반갑습니다. 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분 팩스 디젤이 아닌데, 팩스 디젤이 아닌데요. 저분 누구시지? 지금 4단계 도입되면 아마 버티지 못할 가게도 많이 생길 테고, 지금 일하고 계신 아르바이트도 지금 자리를 보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손님이 없잖아요, 손님이. 괜히 확진자 걸려버리면 가게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알바생 끝나는 거죠. 쓸 수가 없죠. 가게를 문 여는. 안 그렇습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 자, 세 번째는 이번에 부수적인 이유인데, 자, 이제 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 매출 감소로 적자를 견뎌내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못하고 폐업하는 가게들이 증가했죠.
지금 앞으로 또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4단계 돌입했잖아요. 그나마 이제 숨통이 트였던 PC방, 노래방, 카페,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PC방, 서울의 PC방 그 매출이 반에 반에 반토막이 났대요. 반에 반에 반토막. 헬스장. PC방도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잖아요. PC방. PC방도 알바 있어야 되고. 커피숍도 알바 있어야 되고. 노래방, 코인 노래방도 알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 폐업하면 어떻게 돼요? 알바생 갈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 지금, 앞전에도 폐업하는 가게가 엄청 많았어요. 폐업하는 가게가. 그리고 앞으로도 폐업할 가게가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이. 그나마 이제 좀 희망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마음먹었는데 4단계 또 들어가면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사람들 또 나라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확진된 사람을 잡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나오겠죠, 이제. 안 나오겠지. 안 가겠죠. 그럼 또 이제 이 상권에서 이제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빙하기. 엄청난 빙하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 먹겠습니까? 그나마, 아, 이제 좀 풀리는가 싶다 해가지고 한시도 놔둔 가게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는 두손두발다 들었다. 그나마 이제 한낱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나 죽겠다. 그냥 백길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폐업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미 폐업한 가게는 많았어요. 근데 또 늘어나겠죠. 폐업한 가게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일하던 알바생도 잘리고 알바를 뽑는 것도 줄어들겠죠. 알바를 뽑는 것도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뭐, 매나 비슷한 이유입니다. 2번, 3번, 4번. 언택트 사이는 뭐 오늘 얘기가 아니죠. 작년부터 쭉 계속되었죠. 언택트가 뭡니까? 비접촉이죠. 사람과 접촉을 하지 않는 거죠. 거리를 두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밖에 안 나가는 거죠. 집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죠.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달을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 막상 이제 길가에 장사하는 가게들은 어떻게 되죠? 힘들죠. 그냥 힘들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래서 기존에 알바 3명 쓰던 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2명 쓰고요. 2명 쓰던 데는 1명 쓰고. 1명 쓰는 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음식점 중에 보면 원래는 홀 가게였던 가게가 요즘 들어서 이제 배달 가게로 바뀐 데가 굉장히 많아요. 배달 가게로. 제가 동네에 보니까 동네 국밥집 또 배달을 받게 버렸어요. 원래 배달을 안 했던 곳인데 그 넓은 테이블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배달 받는 거예요. 사람 아무도 없고 원래 거기 이제 음식 대접하고 나르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죠. 이게 그 가게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보통 아르바이트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게 서비스분야, 서비스. 계산하고 서비스 이제 계산하고 이제 나르고 주문받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돈 벌어야 되잖아요. 지금 대학생들 돈 없으면 돈 벌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돈 나갈 때 많은데. 그래서 알바는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대학가 근처에 이제 커피숍, 술집, 음식점 보통 그런 쪽이잖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이 언택트 사회가 도입되면서 대학교 상권이 완전히 죽었어요. 대학교 상권은 웬만하면 안 죽거든요. 웬만하면 안 죽는데 대학교 상권마저 죽었습니다. 보통 대학생들이 가장 아르바이트 쉽게 찾는 곳이 대학교 음식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학교 음식점 요즘에 재료도 잘안 들어갑니다. 안 돌아가요. 불 꺼져 있는 데도 많고 가게 내놓은 데도 많아요. 근데 안 나가요. 가게를 내놨는데 안 나가요.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원래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알바가 필요한 수요층의 그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어드는데 하겠다는 사람은 많고. 알바 자리는 주는데 하겠다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취업 준비라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공짜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메로나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원래 돈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시립 도서관. 근데 이 메로나 때문에 이 시립 도서관을 못 쓰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지금,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 공생들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싸게 먹혔던, 가장 보루라고 생각했던 그 도서관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구는 쓸수 있는데, 서울은 아예 그냥 그림의 떡이 돼버린 거죠. 시립도서관 쓰는 게. 아마 시립도서관 마지막으로 가본 게 기억이 안날 지경이에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이용하고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이용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럼 어디 가서 이용해야겠어?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는 거야. 스터디 카페는 공짜입니까? 시간 얼마씩 받잖아요. 비싸거든요, 이게.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대학생들. 안 그래요? 자, 우리 인터디젤님 돈안 필요합니까? 대학생 돈안 필요해요? 돈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신촌 돈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그쪽에 대학교 다니면 돈 엄청 많이 필요할걸요, 아마? 방세 비싸지 않습니까? 달 55만 원 방세 내려면 장난 아닐 것 같아. 허리 휘어질 것 같은데. 방세만 나가겠습니까? 전기세, 폰값. 10비 나가면 달에 최소 못해도 100 이상은 벌어야 되는데. 근데 그100 이상 벌수 있는 일자리가 있냐 말이죠. 4단계 돌입하면 그 홍대 상권도 죽는 거예요. 홍대 신촌 상권도. 죽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다음 달에도 아르바이트 할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인터 디제님께서는 기만자니까 알바 같은 거안 하고 이제 남편한테 이제 디젤 청바지 같은 거 사주고 이렇게 옷도 사주고 할 여력이 되겠지만 그냥 평범한 부모님한테 손안 벌리고 내 혼자서 대학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죠, 이게. 제이치킨님 오세요. 내 혼자서 앞으로 먹고 살거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뭐부터 해나가야 되지?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는 없는 거고. 알바는 찾고 있는데 뭐 이거 몇 시간 일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 거야? 저기도 문 닫았네. 저쪽에도 문 닫았어. 아, 그럼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돼? 다달이 돈은 나가는데. 이런 이 딜레마에 빠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마 특히 서울권에 이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은 정말 많이 힘들 겁니다.
일단 인터 디제님하고 패스 디제님 제외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대학생들은 굉장히 어떻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름에 서 있기만 힘들잖아요. 근데 서 있기만 했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 더운 날씨에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팔팔한 나이에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많은 걸 바라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이 대학 생활한 필요한 돈을 벌겠다는 건데 그것만저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휴.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죠. 헛돈 안 쓰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플렉스 플렉스 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외제차 뽑아가지고 어떻게 옆에 아가씨 태워가지고 누구한테 자랑질하고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홍대에 그런 학생들 많다면서 인터디젤님. 돈 쥐뿔 없으면서 어떻게 외제차 같은 거 오랄부 땡겨가지고 야 아가씨 내차 BMW 520인데 옆에 안 탈래? 이렇게 허세 부린 사람들 많다면서요. 제보자들이 많습니다. 그 동네. 그런 지금 그런 거 부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부릴 때가 아니야. 먹고 살 만한 부려도 될지 모르겠지. 지금 먹고 살 만한 시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사치는 줄여야 됩니다.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뒤로 밀어야 돼요. 아이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맥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일단 살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 정신 단단히 차리시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너무 상심에 빠져 있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자꾸 기회를 보시기 바랄게요. 이 상황에서도 또 극복을 한 사람은 극복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잘 이겨내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